조카를 모시겠습니다. 큰스님께서 오셨습니다. 일단 박수로 크게 한번 오곡이 무르익는 청명한 가을입니다. 이 좋은 계절, 이 좋은 날씨에 이 수도사에서 우리 불자님들 천일기도 100일째 되는 날 그 인연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천일간 예수제를 위해서 기도를 올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개 예수제를 올릴 때 뭐 49일제를 올리거나 49일 기도를 하거나 100일 기도를 하거나 뭐 7일 기도를 하거나 보통 이제 그 정도 기도인데 당신은 천일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천일 기도를 하면서 예수제를 지내는 곳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마침 10월 상달 초하루고 또 천일 기도 100일째 되는 날이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흔히 생전 예수제 이런 말을 해요. 그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리 내 갈 길을 내가 닦는다 하는 그런 뜻이죠. 내가 갈 길을 내가 닦는다. 대개 이제 저는 남이 이제 먼저 선망 부모가 이제 돌아가신 뒤에 49제를 지내거나 또는 뭐 기제를 지내거나 이렇게 이제 제를 지내는 것이 불교의 이제 관례인데 또 이제 그러한 그 제를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지내보자 하는 그런 뜻이 예수제입니다. 사실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제를 지내도 그 지장경에는 7분으로 그 공덕을 7분으로 나눴을 때 그 가운데 6분은 지내는 자식에게 돌아오고 돌아가신 분에게 가는 것은 1분밖에 안 된다. 7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렇게 경전에 되어 있어요. 지내주는 사람 것입니다. 심지어 49제를 지내는 것도
거기가 지내주는 사람에게 공백이 있는 것이고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 7분의 1밖에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 자체도 벌써 예수제예요. 나를 위한 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나를 위한 일 아닌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불공, 모든 기도, 모든 수행이 따지고 보면 전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늘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다 웁니다. 아주 슬피 울어요.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울 때 그런 소리 나오죠, 저절로.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죽은 사람 생각해서 우는 게 아니고 내 살 것 생각해서 우는 거예요, 그것도. 심리적으로 분석해도 그렇고 또 솔직하게 그 소리를 하면서 울어요. 그와 같이 전부 엄격하게 우리가 깨놓고 이야기하면은 모두가 자기를 위한 일이고 자기 수행입니다. 자식이 그 요즘 이제 입시 철이 돌아와서 입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입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좋은 학교 가게 되면 내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딱히 뭐 내가 편하고 내가 어디 자랑스럽고 내가 호강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식을 좋은 학교에 가라고 밀어넣는 거예요. 자식은 별 관심 없어요, 사실은. 전부 그래요. 아무튼 예수제를 위한 천일 기도인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전생에 선업을 많이 닦았습니다. 예수제를 많이 했어요. 그게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사람 몸을 받았고 또 거기다가 불법을 만났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는 그 수많은 이 지구상의 생명체 숫자에 대면 억만분의 1도 안 됩니다.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참 희한 그런 확률을 뚫고 사람이 됐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닦았기에 또 전생에 예수제를 얼마나 많이 지었기에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에 생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복이 많아서 사람으로 그 중에서도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기라 천지지간 만물 가운데서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했는데 그 귀한 몸을 여러분들은 받았으니까 과거의 선업을 여러분들은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처지가 어떻든 집에서 뭐 어떤 대접을 받든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든 자기 자신은 스스로 부족하고 모자란 것 많고 여러가지 불평불만이 자신에게 있겠고 자기 조상에게도 있겠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도 있겠고 자녀들 속썩이는 것도 뭐 기구한 내 팔자라고 한탄도 하겠고 하겠지만은 그건 어리석어서 그렇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고 많은 생명체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났다. 보통 복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숱한 사도, 마도, 삿된 마구니들이 세상에는 들끓고 온갖 말하자면은 비정상적인 종교와 비정상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많은데 삼계의 대도사여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됐어. 불자가 됐다고요. 부처님의 제자가 됐으니
이 또한 얼마나 또 복이 많습니까? 과거 예수제를 많이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증거예요. 이 청명한 날씨, 예. 이 부처님 도량에 와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법문 듣고, 또, 발언문을 또 얼마나 또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까, 이절에는. 발언문도 수십 가지 발언문을 하지 또. 그거 다 예수제예요. 그 하나하나가 다 내 공덕 닦는 것이고, 내 마음 닦는 것이고, 미리 내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내 생을 위해서. 이것이 예수제입니다. 그래서, 욕지 전생산된, 금생 수자시라, 전생에 내가 무슨 복을 많이 지었는가? 전생에 내가 무슨 예수제를 많이 했는가? 무슨 공덕을 많이 지었는가를 알려고 하면은, 금생의 수자시라, 내가 지금 금생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안다, 그랬어요. 그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최소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 불자님들은, 사람 몸으로 태어났고, 거기다가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 도량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염불을 하고, 법문을 듣고, 또 경도 읽고, 또 인연 따라서 경을 쓰기도 하고, 온갖 부처님이 가르치신 좋은 그 수행법을 여러분들은 다 합니다. 요즘은 또 참선하는 분들도 많죠. 기도다, 참선이다, 주력이다, 뭐 감경이다, 사경이다, 독경이다 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은 가장 고급스러운 수행법입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수행법이에요. 그 고급스러운 부처님께서 내놓으신 그 고급스러운 수준 높은 수행법을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결과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거 여러분들은 다 경 읽고 사경하고 염불하고 부처님들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또 욕기 내생산된 금생 작자시라 내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내가 내생에 아니 내일에 또는 내년에 그리고 내생에 내일 내년 내생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알려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안다고 했어요. 그 지금 우리가 부처님 앞에 와서 절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결과가 어디 가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내일도 이렇게 염불을 할 수가 있고 다음 달도 할 수가 있고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또 내 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자신 있게 많은 인류에게 가르치고 있는 연계의 이치요, 인과의 이치인 것입니다. 이 인과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가을이 됐잖아요. 저기 들판에는 오곡이 무르익고 온갖 산천초목이 황금으로 온갖 울긋불긋한 단풍이 불어 물듭니다. 이게 다 봄에 새싹이 나서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한 결과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저 천지 만물 자연의 조화와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내일의 내 인생, 내년의 내 인생, 그리고 내 생의 내 인생을 생각해서 수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은 지금 내 인생이 훌륭하다, 다행이다,
어쩌면 내가 이런 행운을 가졌을까? 스스로 자신의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따라서 만족하고 다행히 여기고 큰 복으로 여기고 어째야 나는 사람 몸을 받았을까? 어째야 나는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들을 만났을까? 거기다가 더하여 어째야 부처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런 도량에 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뭐 더 이상 복이 필요 없다. 이 삶이 그대로 이어지기만을 바란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음 생에 어떻게 되는 거 그거 너무 욕심내지 말고 현재 만족해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저기 뭐 수십 년 동안 외국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쩌다가 한 60, 70 돼가지고 저기 유럽이나 뭐 아주 선진국에 신기한 나라,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주 신기한 그런 나라에 여행을 갔다. 그랬을 때 거기 가면은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더 보고 싶어서 뭐든지 다 물어보고 싶고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알고 싶고 더 보고 싶고 그래서 그 여행 그 저기 일정표를 얼마나 빡빡하게 짭니까? 눈코 뜰 새 없이 여행 일정을 짜잖아요. 많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차를 타고 그렇게 가면서 거기도 벼 심고 뭐 그 꽃 피고 다 산천초목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것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 것은 그렇게 신기하고 신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나라 사람들이 얼굴 희고 코 높고 눈썹 들어가고 한 그런 사람들이 삽 들고 괭이 들고 일하는 것까지 더 신기한 거야. 야, 이 나라 사람도 일하네 하고 그 처음 간 사람들 그런 거 사진 막 찍고 옵니다. 그거 같이 신기한 거야. 외국 여행을 처음 해본 사람들은 피곤함도 모릅니다. 그저 늘 들떠 있을 뿐이에요. 기분이 그렇게 좋을 뿐이라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날이 개해도 좋고 그것은 이제 우리는 그 이 세상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여행을 왔어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여행을 왔고 거기다가 또 부처님 가족이 됐어. 부처님과 인연이 돼가지고 부처님 가족이 됐어.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 이 얼마나 신기하고 다양한 일입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신기하고 시간이 놀라울 뿐이라 그저 연불책 그저 읽은 것도 읽고 읽은 것도 읽고 또 부처님의 말씀 경전 같은 거 있으면 부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저 궁금하고 신기해서 그저 읽고 또 읽고 하는 그런 그 현재의 내 삶 이것을 정말 만점짜리 인생이다. 나는 더 이상 덮을 게 없다. 지금 뭐 자신들의 처지 괜히 저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가 기구한데 뭘 그렇게 좋게 생각할 게 있겠냐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불우하다고 생각하고 힘든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우리가 부처님 앞에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현재 내 삶이 완전 무결하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밖에 달리 없습니다. 여기에 눈뜨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도 복이 많고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내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많은 생명체 중에서 사람의 몸을 받았다. 그래갖고 모든 것을 전부 사람이 다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거기다 또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건 뭐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보통 다행스러운 복이 아니에요.
그 뭐 어 가족들 중에 뭐 혹시 뭐 애들이 공부 좀 하든 못하든 그거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다 자기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뭐 지금 아이들 많지 공부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 아이들 지금에서 놀아도 되는 거야. 그래도 지금 부모들보다 공부 훨씬 더 많이 했어. 사실이죠. 어. 그렇죠. 어. 저기 뭐 아이들 공부 못해갖고 저기 이제 2년짜리 전문대학에 들어갔다. 여러분들 전문대학 나온 사람 몇 있어요? 없잖아요. 불과 며칠 안 돼. 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것만 해도. 괜히 욕심 부릴 거 없어요. 괴로워할 거 없어.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좋아. 이걸 아셔야 돼.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예수제라고 하는 이런 그 명칭을 걸고 좋은 것 가운데서 더 좋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참선하고 독경하고 살경하고 주력하고 봉사활동까지 열심히 해서 복도 짓고 아 좋은 생각입니다. 내일을 또는 내 생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또 거기다가 욕심을 내서 좀 더 이제 행복하고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돌아가는 그런 길이 있다면은 아 그것도 현재만 만족할 게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그런 그 원력을 가지고 좋은 그 수행을, 좋은 기도를, 좋은 그 신행 생활을 해야 될까 아닌가.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참선이니, 독경이니, 이런 것도 더 열심히 하고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한 것도 어떻게 하면은 내일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일일까 또 내년을 위해서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일일까 또 내 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값진 일이 무엇일까 이걸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근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내년의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생의 내 인생을 위해서 많은 그런 그 방편을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예수제 천일 기도라고 해서 나도 예수제를 해야 되겠다. 예수제 하는 데 가면 나도 예수제 하고 그런 마음에서 저도 이제 복 짓자고 여러분들에게 복 공양을 전부 한 권씩 올렸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살펴보니까 내일의 내 인생 보다 더 나은 내년의 내 인생 보다 더 훌륭한 내 생의 내 인생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지어라. 그 가운데서도 공양을 많이 올려라. 공양 중에서도 법공양을 많이 올려라.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게 이제, 그런 그 삶을, 실천에 옮기는 것 중에서 그 꿈을, 책 제목이 이와 같이 살았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제에 대한 아주 적절한 그런 그 제 책 제목인데, 이게 사실은 보현행음품을, 해석한 책이에요. 불교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 화엄경이 그 결론이고 화엄경의 결론은 보현행음품이고 그렇습니다. 보현행음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이에요. 불교의 아주 그 열매입니다. 이 가을에 가장 잘 익은 불교의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나눠드린 이와 같이 살았으면 하는 이 보현행음품이에요. 이것이 불교의 가장 잘 익은 열매입니다. 이것만 떡 따먹으면 그냥 끝이에요.
공부 다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열 가지 행원으로, 열 가지 원력, 열 가지 소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 보현행원품입니다. 그 안에 열 가지를 낱낱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을 이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이라, 아까 연불할 때, 그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에도 그런 거 있었죠.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법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를 차 그랬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보현보살의 실천행, 행원. 이걸 이제 워낙 행원이 깊고 크기 때문에 열 가지밖에 안 되지만 원왕이라 그랬어요. 많은 축원, 많은 행원, 많은 발언. 불교에는 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소원이 그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열 가지 보현보살의 열 가지 원이다. 그래서 이걸 원왕 그래, 원왕. 다른 데는 이산해연선사, 발언무이든지 나홍스님 아침 행선추원무이라든지 무슨 우리 스님들이 불공할 때 추원무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원왕이라 하지 않습니다. 원의 왕이 아니고 저기 신하예요. 원의 신하에 해당되고 원으로서 왕은 이 보현행품의 이 열 가지 원이 원왕입니다. 열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자세한 것은 그 책 속에 다 있습니다. 책 속에 다 있는데 이제 다음에 올 때는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이제 시험 칠 거예요. 첫째는 예경제불이라고 했는데 언제나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긴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긴다. 부처님 아닌데 어째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요?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현재 아무리 늙었고 못났고 무식하고 둔하고 병고가 많고 재주 없고 하더라도 그 재주 없고 병이 많고 못나고 어리석은 그 모습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그 사람 부처님 외에 달리 딴 부처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게 예경제불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열애라고 했는데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생각하여 그들의 공덕을 찬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칭찬하십시오. 아이들도요 절대 공부 못한다고 꾸짖으면 더 못합니다. 못해도 잘했다고 하고 못해도 잘했다고 속은 끓이더라도 잘했다고 하세요. 속은 아프더라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아이들에게 아이들 그거 거짓말인 줄 다 알아요. 거짓말인 줄 알아도 그 말이 훨씬 듣기 좋습니다. 그게 훨씬 듣기 좋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부처님은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생각하여 그들의 공덕을 찬탄하라. 10점을 받아와도 찬탄하고 20점을 받아와도 찬탄하고 0점을 받아와도 찬탄할 줄 알아야 돼.